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읽어주는 상담심리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아, 오늘은 너무 배경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가평에 있는 클로버 리조트입니다. 뒤에는요, 북한강이 보이고요. 여기는 딱 하룻밤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아침에 보면요, 물 한 개가 뽀얗게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저는 1층에는 해양 스포츠가 있고 2층에는 바지선인데, 그래서 제가 좀 이 보트가 지나갈 때마다 살짝 흔들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영탁 권영찬 우리 영탁의 방송을 할 텐데요. 자, 오늘 영탁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탁,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어릴 적 꿈은 판사? 왜일까요? 부모님 싸울 적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 아, 저 같은 경우도 삼형제 중에 막내니까 보통 아버님이나 어머님 싸울 때 제가 그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큰형과 둘째 형이 싸울 때 제가 미친 척하고 책을 찢었다가 큰형한테 더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영탁씨 같은 경우에는요, 26일 방송된 TBS FM 최애구의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박슬기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최애구씨는 아, 또 우리 또 영탁을 띄워주기 위해서 최근 광고 촬영한 막걸리를 먹어보고 싶은데 없더라면서 영탁의 근황을 전했다. 영탁은 저도 문자를 받는데 어디서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도 못 먹고 있다고 말했고 박슬기는 예전에 꿀바른 버터칩처럼 희소성이 있나 보다고 말했다. 아, 요거 정보를 드리면요, 아, 최일구 선배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이 막걸리는요 지역별로 양조장에 유통하는 곳이 다 다릅니다. 사실은 법이 풀려서 뭐 제주도에 있는 막걸리가 서울에 올라올 수도 있고요, 대구, 부산 막걸리가 서울에 올라올 수 있고, 또 제천에 있는 이 영탁 막걸리는요 예천 양조장에서 만든 거거든요.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유통하는 데서 유통을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택배로 시키면은 바로 옵니다. 택배로 시키면은 며칠 안에 오는데, 우리 예천 양조 사장님이 너무 주문이 많이 밀려서 죄송하다는 사과문까지 발표했을 테니까 최구 선배님, 택배로 주문하시면 영탁 막걸리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탁 막걸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영탁 막걸리 CF를 찍게 해준 노래가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의 막걸리 한 잔. 여기는 가평 클로버 리조트입니다.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 지금 이제 제 아내의 친구와 저 옆에서 막걸리 한잔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저보고 막걸리 한잔 먹으래요. 집에 갈때 운전은 누가 하니? 그리고 이 무더위에 막걸리 먹으면요, 아버지 어머니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드시라고 했습니다. 이 더울 때는 막걸리보다는요, 왜냐면 제가 군대 막 제대하고 막걸리 공장에서 한 6개월 아르바이트하고 도망갔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하루에 막 정부미 20kg짜리가요 한 3,000포가 오는데 그걸 다 어떻게 나릅니까?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이 막걸리는 우리 고유의 술인데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는요 밖에서 먹으면 안 됩니다. 발효가 늦게 올라와갖고 3시간 4시간 후에 많이 고생하니까 시원한 곳에서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탁의 꿈은 어린 시절 판사가 목표였습니다. 그 사연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소문난 애주가를 둔 청취자의 이미지 이야기입니다. 최애구는 결혼하고 나면 술 먹고 들어와서 여보 라면 하나 끓여 라고 말하게 되더라고 말했고, 이에 박슬기는 아니 아직 영탁씨는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고 나무라면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부부싸움에서 아이들이 모두 엄마 편만 된다며 토로하는 청취자의 사연을 들은 영탁은 제가 얼마 전에 사랑의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제 어릴 적 장래희망을 판사라고 썼습니다. 그때 왜 판사했나 라고 썼더니 봤더니요, 아들이 하느라 아버지 어머니가 싸울 때 아주 객관적으로 판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다리로 딸 역할도 했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 우리 영탁은 효자입니다. 이런 효자 영탁, 인생 탁, 노래 탁, 실력 탁, 이런 타기를 볼 때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듣습니까? 영탁 나와주세요. 예, 갑니다. 찐이야, 완전 찐이야. 네, 이 제가 움직이니까 이 완전히 2층에 바지선이 다 흔들려갖고 화면이 막 흔들리는데요. 이럴 땐 완전 찐이야라고 얘기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탁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 영탁 광고에 블루칩이 되더니 어마어마합니다. 영탁 밀키트 마이 셰프, 영탁 광고 유튜브 조회수 100만 부 달성을 했습니다. 야, 대단한데요. 이 영탁이나 임영웅, 김호중,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영상이 아니라 광고가 나온 게 100만 회를 넘었다. 밀키트 전문기업 마이셰프가 지난 6일 유튜브를 통해 광고 론칭 2주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했다. 이 영상은 10분 만에 요리할 수 있는 밀키트의 특징을 살린 광고로 미스터 트롯 가수 영탁이 출연했다. 탁 셰프 영탁이 재료, 소스, 레시피가 다 들어가 있는 밀키트를 소개하면서 요리를 간편하게 만들어내는 내용이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영탁 셰프 멋진 컷으로 시작해 애교 컷은 필살기, 영탁님 애교에 녹아 안 살 수가 없네요, 마이 셰프 광고 CM송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탁이 잘 돼갖고 그 CF 계속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밀키트 전문기업 마이 셰프 부탁드립니다. 영탁 한 1년, 2년, 3년 하면 저희가 쭉쭉쭉 밀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아, 영탁이 또 화보를 찍었네요. 오, 대단한데요. 우리 영탁이 화보를 찍는데요. 선명한 왕자, 영탁 섹시한 복근 공개. 이건 제가 한번 영상을 찾아보고 화면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정말 대세 중에 대세인데요. 사실은 뭐 영탁은 우리 영웅 씨랑 우리 또 연예인 축구단도 하나 결승했더라고요. 뭐 DKSOUL 김동기도 저도 거기 들어갈까 했는데 들어가면은 카메라 들고 갈 것 같아서 저는 나이가 먹어서 빠졌습니다. 자, 24일 영탁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탁이도 복근이 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탁은 구독자들에게 싱글즈 화보 촬영 현장을 보여줬다. 영탁은 팬들 댓글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뭐냐는 질문에 음악 해줘서 고맙다, 잘 버텨줘서 고맙다, 늦게 알게 된 만큼 오랫동안 함께하자라고 답했습니다. 아, 요거 원래 싱글즈 화보가 임영웅 씨, 이찬원 씨, 영탁 씨 셋이 찍었는데 좀 늦게 공개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38살의 탁이가 복근 있을 때 이렇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넌 역시 찐이야! 찐이야 완전 찐이야. 네, 복근 탁, 노래 탁, 실력 탁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요 지금 가평에 있는 클로버 리조트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오늘 가족들이랑 왔는데요. 뭐 물론 이제 저는 방송하느라고 애들이랑 못 날아주는데 제 아내의 어렸을 때 전남 영광에서 옆집에 살던 가족이 왔습니다. 저랑도 아주 친한데 거기 대형이 아빠라고 있는데, 아, 방송 보더니 대형이 아빠가 형 나와 형보다 9살 어리지 않아요, 7살 어립니다 라고 정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7살 어린 대형이 아빠가 우리 아이들이랑 놀아줘서 저녁 때 제가 여기에서 네 닭곰탕이랑 닭백숙 사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중복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날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저는 이 북한강을 배경으로 마지막 이 말을 남기고 사라지겠습니다. 영탁 최고. 근데 영탁만 최고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최고가 되셔야 합니다. 영탁 얼굴에 누구 얼굴 있다? 여러분 얼굴 들어있다. 영탁 눈동자 안에 누구 눈동자 있다? 여러분 눈동자 있다. 근데 탁이 어머니, 도대체 우리 탁이 어렸을 때 뭘 먹였기에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복근도 있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요즘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죠? 영탁 최고. 영탁 팬그룹 여러분 최고.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 오늘은 가평에 있는 클로버 리조트에서 특별히 보내드립니다. 나중에 가족과 함께 꼭 놀러오십시오.